모든 사람들이 뇌가 네트워크라는 걸 알아요. 근데 네트워크라서 왜? 네트워크가 뭐가 특별해?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겨?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잘 많습니다. 사람 얼굴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눈이 너무 커서 지금 여기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눈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영역들이 이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상쇄해주는 어떤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회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 오른쪽 끝에 있는 CEM이라고 된 부분의 반응의 크기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공포 반응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위쪽에 빨간색 회로와 아래쪽에 초록색 경로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빨간색 경로는 가면 공포 반응이 커지게 만들고요. 초록색 경로는 가게 되면 공포 반응을 좀 눌러주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어때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서로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얼굴하고 다르게 네트워크에서는 상쇄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 반대로 보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한 경로가 있고 다른 한 경로가 이 경로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얘가 얘를 지원해 줌으로써 얘가 약한 거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요 상쇄의 부분에서 지금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공포 반응을 줄이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빨간색 경로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초록색 경로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두 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작은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조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중복과 축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뇌 속의 어떤 영역이나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라고 된 거는 서로 다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맥락이 뭐냐면 뭐 숙제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사람들하고 놀 때 그런 다른 맥락이고요. 그 맥락에 있는 서로 다른 색깔은 각기 다른 기능입니다. 중복에 있는 항목에서 보시면 C1과 C2는 두 개가 다 완전히 똑같죠. 중복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C1이 손상이 됐다. 내가 뭐 다치거나 뇌졸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C2가 있으면 이 기능이 보완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C1만 있고 이 사람은 C2만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네트워크는 다르겠지만 둘 다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축중은 중복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중복에서는 두 개의 요소가 완전히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면 축중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1과 C2를 봤을 때 맥락 2와 맥락 3에서는 그 이 C1과 C2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해요. 그죠? 하지만 맥락 1과 맥락 5, E1과 E5에서는 C1과 C2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C1을 가지고 있고 C2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C1은 없고 C2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그 맥락 1과 맥락 5, E1과 E5에서는 이 사람이 뇌가 다르다는 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E2와 E3에서만 이게 다르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다르지만 그 부분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뇌 속에서는 이렇게 중복이나 축중 그리고 상쇄, 보강 같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기능들이 뇌가 사고나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 손상됐을 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사람 얼굴보다도 더 많이.